안녕하세요. 드림지게 잡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주차부스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후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주차부스를 올릴 건데 직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각선으로 뜨겠습니다. 근데 주차부스는 가벼워 갖고 조금만 발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밀어서 얹을 수 있어요. 이런 작업은 별 말이 필요 없는 작업이죠. 이제 요대로 들고 나가서 요대로 오른쪽에다가 약간 턱이 진 곳에 올려놓을 거예요. 다만 이런 주차장에서 작업할 때는 위에 천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천정에 뭐 스프링클러도 내려와 있고, 또그 전등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봐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뭐또 따로 뭐 특별히 조심할 건 없어요. 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겠죠. 아니, 그냥 놔두셔도 돼요. 기다리세요. 최대한 가까이 놔둘게요. 최대한. 내려놓을 때도 지금 끄집어낼 때처럼 그냥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낮게 가까운 위치에 내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끄집어 내려 버리거든요. 높이 봐주세요. 정말 높이 별로 주세요. 신경 쓸거 없는 작업이죠. 그렇게 부피가 큰 짐도 아니고, 또 무거운 중량물도 아니고, 또 멀리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짧은 거리지만 요거를 사람의 힘으로 옮기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지게차가 필요한 겁니다. 간단한 짐이라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한 거죠. 설사 사람이 할수 있다 그래도 그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은 지게차라는 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아시겠죠? 정말 유용한 도구이지만 또 무서운 흉기도 될수 있는 게 지게차죠. 약간만 더 들어갔고 앞으로 숙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쭉 당기면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나 가볍다 그래서 뭐 사람 혼자서 막 움직이고 그럴 정도의 무게는 아니에요. 보통 지금도 보면 두세 사람, 세 사람 이상씩 막 달라붙어서 하고 있죠. 물론 우리 지게차에게는 그냥 공깃도처럼 가벼운 거거든요.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각도 없어요. 여기 닿을 것 같은데. 지게차는 보통 2톤 이상은 들어야지 그래도 들었다는 느낌이 좀 가지요. 그 전엔 간에 기별 난갑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한 일로 또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또 저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될지, 그런 게참 기다려져요. 영업용 지게차만의 매력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어찌 보면 설레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 긴장감도 굉장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지게빨이는 미끌미끌 해갖고 이런 부스 같은 거는 사람들이 쭉 당기면 두루루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래서 운반할 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계빨은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럽습니다. 특히 쇠와 쇠가 닿았을 때는 더 미끄러워요. 항상 무사고의 안전운전,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원룸 한 채 옮긴 거나 마찬가지죠? 예, 감사합니다. Mano, gente.